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 정보가 있는데 코스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고 아미 05옴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피플랍 최대 70% 플러스 10% 세일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띠어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럽 모나코 최대 60%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15% 그리고 HBX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모아서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수스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최대 70%까지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판매되고 있고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아이허브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애플 에어팟 7세대 제품 250불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아마존 이어폰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에코버즈 굉장히 저렴하게 9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샬 스탠모어 2세대 제품 199불로 관부가세 피해서 현재 구입할 수 있고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레이벤 선글라스, 다이슨 청소기 여러가지 모아봤고 그리고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퍼 제품 여러가지 들어와서 리퍼 제품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 계정도 오픈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세일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글로도 세일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스입니다. 코스 독일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으로 설정이 돼 있거나 미국으로 설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쪽 부분 요 쉬핑 투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점원이로 변경을 하셔야지 됩니다. 점원이로 변경하시고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모든 제품들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하는 제품도 20% 세일이 가능하지만 특히 신상품들도 20% 세일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구경하시고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당연히 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독일 배송대행지 이용하셔야지 됩니다. 독일 배송대행지 이용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20% 세일 잘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정상가 제품도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나왔고 여기서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이렇게 기다리면 계속해서 제품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미 공식 홈페이지인데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세일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있고 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쪽 부분은 한국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한국 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쉬핑 정보를 찾아보니까 3일에서 7일 정도 DHL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대략 7일 정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한국으로 설정하시면 하나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미 공식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카프 38만원짜리 제품 50% 세일된 19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청바지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셔츠도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가격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맨투맨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르켓입니다. 아르켓 독일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독일 공식 홈페이지인데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대행지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아르켓 제품 같은 경우는 H&M의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H&M과 거의 비슷하지만 소재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부 다
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이 제품은 알파카 메리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할 수도 있고 아르켓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아직 입점이 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유럽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H&M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울코트 113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20% 세일됩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울코트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셔츠라든지 맨투맨 스웨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메리노 스웨터인데 40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아이들 제품들은 가격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유로가 넘지 않을 정도로 가격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25%도 세일되기 때문에 맨투맨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같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설명시켜드렸던 코스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플랍입니다. 피플랍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0%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사이트 현재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200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 $200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 전부 다 $50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1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신 이런 부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제품들 $60대 전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세일되기 때문에 $50대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플랍 제품 요즘에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바리편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이 재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니까 한번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쪼리 위주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쪼리뿐만 아니라 이런 스니커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고 부츠 종류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부츠 $5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쪼리 같은 경우는 $20-30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5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띠어리입니다. 띠어리 공식 홈페이지 아직도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격 아주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 할인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세일이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미국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200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하고 있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5% 세일되는 금액에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신 이런 코트 400불대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구입하시려면 10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25% 세일되면 대략 30-4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77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되면 가격 아주 좋고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코트라든지 셔츠, 맨투맨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세일 정보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요런 실크로 만들어진 블라우스인데 138불에 판매되고 있고 25% 세일되면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1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스웨터라든지 코트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막바지 세일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클럽 모나코입니다. 클럽 모나코 최대 60% 세일하고 있고 15% 추가 세일됩니다. 이 사이트도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세일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배송대행지 이용하셔야지 되고 $200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습니다. 미국 사이트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 클럽 모나코 같은 경우는 띠어리와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 그런 계열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심플한 디자인 거의 비슷한 그런 제품인데 뭐 띠어리가 가격은 훨씬 더 비싸긴 하지만 클럽 모나코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쯤에 난리가 난 그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고 있고 특히 많이 구입하시는 데일이나 코트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8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그 제품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HBX입니다. 하이피스트라고도 불리는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부터 시작해서 메종 마르지엘라, 프라다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70% 60% 이렇게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 다른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일하는 페이지가 굉장히 긴데 지금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80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 직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최대 70% 세일하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베르사체부터 시작해서 미스 비에이브 제품 여기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로에베 백,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 오프화이트 제품도 50%나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X 사이트 세일한지가 꽤 오래됐지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지 않아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들이라든지 아디다스 제품들은 많이 없지만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들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000여개 제품들을 세일 판매되고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그리고 직구 후기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 보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고 115파운드 또는 110파운드 아래쪽으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정확하게 미화로는 150달러 아래로 구입하셔야지만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미 힐피거 제품이라든지 켈빈 클라인, 바버, 리복, 아베크롬비, 리바이스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특히 아소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아소스 자체 내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좋고 질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저렴한 제품 찾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70%라고 되어 있지만 75%, 73%, 78%도 세일되는 제품이 있을 만큼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 쇼핑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면역체계, 면역에 관련된 제품들 현재 10% 전부 다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씹어먹을 수 있는 비타민C부터 시작해서 1등 베스트셀러 제품인 유산균 제품도 여기서 1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도 전부 다 10% 세일이 가능한데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추가적으로 10%가 세일되거나 아니면 다른 할인 코드도 있습니다. 다른 할인 코드도 넣어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할인 코드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허브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격인 2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15불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비용 3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로는 30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과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AS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돈 구입하지 마시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난리가 났던 그런 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샬 스탠모어 2세대 제품입니다. 흰색상은 현재 재고가 전부 다 팔렸고 검정색상 1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안쪽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안쪽입니다. 200불 안쪽으로만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불에 판매되고 있고 곧 제품 품절됩니다. 이 제품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마존 이어폰이라고도 불리는 아마존 에코버즈 이어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도 세일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31%나 세일된 90불에 구입하실 수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으니까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질 좋은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삼성 55인치 4K 텔레비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28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5%가 추가적으로 세일됩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야지 될 점, 이 제품 리퍼 제품인데 셀러 리퍼입니다.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매뉴팩처 리퍼 제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 들어가서 전부 다 수리가 되어서 나온 제품이고 셀러 리퍼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수리한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좋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레이벤 선글라스. 많은 제품들 모아서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고 에비에이터 제품부터 시작해서 웨이페러라든지 클럽마스터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레이벤 선글라스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불 언저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0만원, 30만원 돈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테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안경테도 레이벤 안경테인데 안경테 구입해서 후기도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레이벤 선글라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세가지 제품은 전부 다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다이슨 청소기 3개 보여드릴건데 전부 다 리퍼 제품으로 보여드릴거고 이베이에서 많은 세일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다이슨 V6 앱솔루트 제품이고 헤파 필터가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 헤파 필터가 적용된 제품 아이들 있는 집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헤드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모터 헤드, 플러피 헤드 두 개 헤드가 들어가 있고 현재 1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어서 모든 다이슨 청소기는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30불 정도만 이 가격에서 추가하시면 최종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6만원 정도면 이 제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V6 앱솔루트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적용이 된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160불에 현재 판매되고 있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제품과는 동일하지만 필터만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붙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헤파 필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제품으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슨 V10 앱솔루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리퍼 제품으로 현재 나왔고 가격이 좋습니다. 리퍼 제품인데 54% 세일된 32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제품으로 플러피 헤드, 모토 헤드 두 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V10 앱솔루트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입해서 제가 리뷰도 올려드린 적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설명 부분란에서 링크 찾아서 그것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입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셀러 리퍼 제품입니다. 매뉴팩처 리퍼 제품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셀러 리퍼 제품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굉장히 많이 나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11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추가적으로 세일되면서 이 제품 100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90불 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고 나는 스크래치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애플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퍼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입고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드린 미국 사이트로 들어가지가 않고 한국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여기 United States 부분, 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설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미국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제품이 많습니다. 한국은 제품이 거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맥이 현재 들어와 있고 많은 제품들 추가됐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리퍼 제품만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컴퓨터 구입하시면은 지금 리퍼 제품 같은 경우 애플에서 AS도 1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언제 최초로 출시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컴퓨터 관련 제품들은 전부 다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